네, 생방송 시각각 첫 소식 LTE 현장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문채영 리포터가요, 굉장히 봄나들이 가기 좋은 곳으로 가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나와주세요. 빨간 맛, 궁금해 하니. 네, 안녕하세요. 뜨거운 현장을 늘 생생하게 전해드릴 문채영입니다. 네, 오늘 꽃의 여정 문채영이 벚꽃, 유채꽃에 이어서 하늘꽃도 소개해드리려고 왔는데요. 바로 이름하여 영산홍꽃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산홍꽃이 어디 있냐? 바로 신천 하수처리장에 있는데요. 아, 그곳에 바로 이 영산홍 꽃길이 있다고 많이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곳에서 오늘 빨갛고 예쁜 꽃길도 제가 보여드리고요. 이곳에서 또 다양한 행사들, 즐길거리들이 많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조금 이따 뵐게요. 빨간맛, 궁금해. 네. 네, 지금 저희 LTE 현장에 문채영 리포터 나가 있습니다. 영산홍 네네. 꽃길 걷고 있는데요. 문채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채영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신천 하수처리장인데요. 네, 4월 중순 이맘때가 가장 예쁘다는 곳, 바로 영산홍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텐데, 아니, 신천 하수처리장에 영산홍?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이곳에 이 꽃이 왜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관계자분 모셔봤습니다. 자,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소장 민경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도 꽃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꽃을 이렇게 보고 계시던데, 아니, 이곳이 이따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신천 하수처리장은 250만 대구 시민이 쓰고 버리는 물을 네. 물인 생활 하수를 깨끗이 정화해서 강으로 흘려보내주는 그런 환경 기초시설이 되겠습니다. 대구의 중심이 되는 그 물을 네. 아, 정화해주는 그런 곳이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구에 살면서도 이곳에는 또 처음 와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영산홍, 아, 이런 꽃이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이곳에 이런 꽃길이 생기게 된 건가요? 네. 아, 영산홍은 4월에 만개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 시기에 맞춰서 하수처리장을 개방함으로써 네. 우리 공단의 미션인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녹색 도시 구현을 이루고자 하며 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영산홍 꽃길을 만들면서 어쨌든 미션을 클리어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또 많은 행사들이 또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볼거리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그 전체 2.5km 거리에 네. 약 6만여 번의 그 영산홍이 네. 아름다운 자태를 지금 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영산홍 축제 때는 약 6천여 명의 시민이 오셨었는데 네. 올해는 지금 더 많은 시민들을 모시기 위해서 네네. 지금 그 하수처리 공정을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고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연못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지금 그 토끼, 닭을 키우고 있는 작은 동물원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와서 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화기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풍선아트 등등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고요. 네. 그리고 행사 마지막 날인 네. 20일 금요일에는 네. 인형극, 그래서 오. 10시 30분, 11시 30분에 2회에 걸쳐서 인형극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북부 소방서에서 이동식 소방 체험 차량이 와서 네. 어린이들에게 소방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니, 어린이들이 보고 즐길 거리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럼 뭐 네. 이렇게 신청을 해서 오나요? 아니면 바로 그냥 오면 되나요? 신청을 하셔도 되고 네. 오시면은 언제든지 지금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 주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행사 자체는 그렇게 하고 네네. 시민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이 거리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예쁜 꽃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게 아이들이 즐기기 좋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인형극도 하고 뭐 소방 체험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저쪽 보니까 가족들이 오신 것 같아요. 한번 만나볼게요. 어머니!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아, 예, 침산동에서 온 박헌숙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아, 여기 해마다 영산홍 꽃길 개방을 하기 때문에 이맘때지 않을까 해서 네. 퇴근한 남편이랑 유치원에 갔다 온 딸이랑 같이 산책 나왔어요. 와, 매년 오셨다는 거는 자주 오신다는 뜻이네요? 올해가 아마 한 4회째? 네. 거의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아니 계속 오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아, 올 때마다 여기 뭐 정비도 꽤나 쾌적하게 잘 돼 있고요. 네네. 굉장히 쾌적한 게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가깝기도 해서 신천에 뭐 일부러 산책 겸 나오니까 일부러도 찾아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왔어요. 그러시구나. 올해 뭐 어떻게 벚꽃이랑 뭐 유채꽃 이렇게 좀 꽃놀이를 좀 하신 편이세요? 아, 지난주에 경주에 느지막하게 벚꽃놀이를 다녀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또 연산홍이랑은 확실히 다르게 연산홍은 색깔이 짙고 이렇게 풍성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더 이렇게 반겨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전문가 수준인데 네. 오늘 이렇게 가족들이랑 같이 왔는데 뭐 그러면 끝으로 가족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버님도 좀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연산홍 꽃길처럼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온천 이용권 가족들끼리 가시라고 온천 이용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주 고마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족들 보고 나니까 저 왼쪽편에는 제가 아까부터 예쁜 여인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아가씨들. 아우, 감사합니다. 숙녀분들 한번 모셔볼게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앉아만 먹을게요. 앉아만 먹을게요. 자, 어떻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대구 환경공단에서 근무 중인 태심아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저도 대구 환경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정은입니다. 아, 그러면 두 분 다 여기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시죠? 네. 네. 아, 그럼 오늘 좀 퇴근이 좀 늦으신 편 아니세요? 네, 맞아요. 저희, 왜냐하면 저희 이제 사업소에서 연산홍 이제 축제 개최해가지고, 네. 퇴근 후에 꽃놀이 즐긴다고, 네. 꽃놀이 하려고 사진도 좀 찍으시고, 이렇게 옷도 맞아요. 좀, 화장도 좀 하시고. 그죠, 그죠. 안경 벗고. 네, 안경도 벗고. 아, 오늘 뭐 찍은 사진 그러면 어떻게 좀 한번 보여줘요. 어떻게 잘 찍었어요? 네네, 한번 보여주세요. 야, 아니, 붉은 꽃에 야, 토끼 귀까지 달고, 아, 너무 예쁘게 찍으셨네요. 이거 누구한테 보내려고요? 남자친구? 아, 그런가요? 남자친구분 없으시고요? 아, 네네. 아, 두 분 다 없으세요? 아, 예.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이거 원래 꽃놀이는 애인이랑 아, 가야 좀 재밌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저 전국에 있는 우리 남성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아, 안녕하세요. 너무 예의 바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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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심아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태심아 씨가 마음에 네. 드신 분들은 저희 대구 MBC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두 분 여기 근무하신 지는 오래되신 편이세요? 아니요, 저는 신입이라 네. 3개월 됐어요. 네. 저는 4개월 차입니다. 아, 두 분 다 이제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어떻게 그러면 직장 생활에 처음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각오 한마디 좀 부탁드리면서 우리 소장님도 오늘 나오셨잖아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 네. 아직 신입이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네, 너무 예뻐요. 네, 신입의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너무 풋풋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분 맛있는 거 드시라고. 만두 이용권. 에이, 먹는 거 좋아하시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얼른 꽃놀이 하다가 퇴근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천 하수처리장에서 영산화꽃 함께 여러분들과 감상해봤는데요. 정말 빨간 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니까 여러분들 늦지 마시고 지금 이곳으로 놀러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